소림사가 사마 외도의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한 대지는 연습하고 있다. 무해가 있네요. 아미타불 영상스님. 곡시조의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가? 걱정이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잖아. 얼굴 좀 찡그리지 마. 예의를 갖춰야지, 이 싸가지야. 노승이 몰라봐서 미안하지만 이 젊은 시주는 솔곡의 제자 형극이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군.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벌써 이런 늠름한 청년이 되었을 줄이야. 으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아미타불, 두 소엽에게 무슨 염원이라도 있다면 부처님께 빌어보게나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마사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명복을 빌었다. 이제 뭐라도 먹으러 가자. 자, 시장에 가서 어면을 먹자. 어면을 먹었었지. 주점에 가서 더 맛있는 걸 먹어보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 사형에게 그 정도의 은잔이 있으니까. 저 안 되면 우리 같이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뭐 이런데 막 숨어있는 아이템 없나? 에이, 불상 뒤에 연성결 없나요 혹시? 불상 뒤에 뭐 연성결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자, 나가서 객잔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락 객잔이었던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객잔이. 협풍이랑 구조가 똑같을 테니까 객잔이면은 어디더라? 라면 먹고 싶다. 라면이요. 객잔이 아마 뭐 요런 데였던 것 같은데, 요 근처. 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여긴가? 이건 아마 약초집일 테고. 객잔 맞네? 차를 좀 드시고 가시오 라고 하는데, 어떤 차들이 있습니까? 대홍포, 반산요. 내력이 증가하고 기력이 증가하고 요런 것도 나중에 쾌템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잘 봐둬야 합니다. 장산백. 천건문의 장문인인 서문현이 이 성도성에 절도문을 걷기 위해서 연공이 들어왔다고 하더군. 요런 소문과 정보를 모아야 나중에 다른 퀘스트를 할 수 있겠고. 이건 주인공이 얘네 둘이에요. 꼬고런이랑 그 다음에 이 번지맨, 요렇게 둘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아마 그 친구가 있겠죠? 사강? 사강이 아니고 그 누구였지? 암튼 표두. 자, 여기는 감옥인데 옆반선. 당신의 표정이 꼭 죽을 사람 같네요. 내가 사형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범죄를 인정했지만 아직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인 건가? 절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어찌 사형 당할지를 맞춘다면 풀어준대요.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 참수라고. 당신이 보기엔 내가 어찌 죽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공략을 봐야겠는데. 자, 이거 정답 아시는 분. 자, 공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을 검색을 해보자. 사형. 없어. 자, 이거 뭡니까? 아, 글에 답이 있다고? 아, 아니면 참수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참수. 그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수를 고르겠습니다. 그럼. 하하, 제 생각엔 지현 대인이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형을 참수로 진행한다고 합시다. 맞다면 풀어줄 것이오. 틀리다면 사람들 앞에서 참수를 하지 못하게 되니 당신은 죽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군요. 내일 당장 지연 대인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살아난다면 다시는 사기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얘한테 뭔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네. 진짜 글에 답이 있었네. 이럴수가. 내가 이런 걸 너무 늦게 알다니. 다시 나와서 이제 퀘스트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객잔에 가기 전에 쾌를 할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약초집이었잖아요. 여기였나요? 약초집이 어디더라? 하지만 교살 당하게 되고. 아마 여기가 약초집인 것 같은데. 잠깐 가보면 알죠? 대장간이와 회춘당을 가보시죠. 여기서 낚싯대나 지렁이를 사기보단 말이죠. 낚싯대랑 지렁이 파는 곳이네요. 낚싯집이고. 모르겠다, 이게 위치가 좀 다르네요, 협풍이랑. 그래서 조금 돌아댕겨 봐야, 그래야 마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투기장 가던 거기 아닌가요? 아니네. 전당포 주인. 상품 보고 싶군요. 자, 발용 문반 막 이런 거 있는데, 암기 편법 뭐 이런 게 올라가네요. 특수한 아이템들이고 얻을 건 없는 것 같고. 잠깐만. 자, 백마사 왼쪽 백마 뒤에 희귀광석이 있대요. 그걸 얻고 가겠습니다. 백마사의 왼쪽 백마의 뒤편
여기에 백마 여기 여기 뒤편에 여기다 여기다 엉덩이에 희귀광석 두 개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마사 우측 입구에 입구 우측에 전갈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와선지 아니면 들어오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요런데 전갈이 있다고 하는데 전갈 입구 우측 우측 입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입구 우측을 말하는 거야? 이번 낙양성은 튜토의 연장성 같은 거라 지금 해결 안 하시면 몇몇 안 되는 캔은 사라집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전갈 이건가 보다. 오케이 전갈 한 개 좋습니다. 전갈 한 개 그리고 관아의 감옥의 좌측에 또 이제 희귀광석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무기를 만드는 데 쓸 거니까 관아의 감옥 좌측 좌측이면은 요런데? 요런데 희귀광석이 있다고 하는데 감옥 좌측? 여깄다. 오케이 좋아요. 두 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아이고야 그리고 대장간의 화로에도 있다고 하는데 거긴 나중에 할 거고 약방에 진열된 식물들 중에 하나도 있다고 하고 일단 맵부터 파악해야겠다. 자 여긴 어디죠? 전당포에 팔았다네. 골동포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게. 상점을 30년간 이어왔다네. 여길 팔아야 되다니. 백옥 그릇을 팔았었는데 되찾기 위해서 돌아왔을 땐 이미 없어진 후였지. 오케이 백옥 그릇을 얻으면은 여기서 이제 보상을 주겠죠. 백옥 그릇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퀘스트를 계속 네 왼 오른쪽 구석 아이템 퀘스트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 오 이 옥팔찌 금이 가버렸는 걸 그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 선물로 준대. 오 공짜 평범해 보이지만 여성들이 참여 어울린다네라고 난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가 어르신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이는구나. 어차피 귀중한 물품은 아닌 듯하니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좋겠어. 쳇 금이 간 옥팔찌를 한 개 얻었습니다. 이건 뭐 액세서리 아이템이겠죠? 볼까? 금이 간 옥팔찌 여기 있다. 회피율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 헝그기가 끼고 있는 게 없으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피율이 올라왔고요. 이곳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이다. 엔터를 막 치면서 다니자. 이런 모든 곳에서는 엔터를 막 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없네요 여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진짜 구조가 다르다. 여기가 원래 투기장이 있던 곳이잖아요 지하에. 가볼까? 못 가네. 상자다. 상자를 열 수 없다. 이럴 수가. 열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사연이 있어야 되나? 현극 남잔데 그런 거 줘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현극이는 어차피 인생 오래 못 사니까. 장웅표국의 서북에서 가장 크오 라고 하고 뭐 다른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의 자랑만 하고 있고요. 천건문과 장웅표국 사이에 옥수수 걸린 집의 지붕 위에 원숭이의 희귀광석이 있다. 오케이. 뭐야 원숭이가 희귀광석이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네 아래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끝나고 다시 가볼게요. 야 서문봉은 젊었을 때도 5년 전도 정말 건늘겄네. 아이고 안됐다 얘는 못생겨서. 아버님께서는 최근 무공연마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셨소. 꼭 형께서 양해해주시오 라고 못 들어가게 막네. 자 천건문 여기 쓰레기 문파죠. 삼류 문파 동방이가 그냥 혼자서도 발라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문파구요. 거추장스러운 팔찌를 꼈는데 왜 회피율이 늘어나냐구요. 여기는 개방 장로가 있나요? 대인 자비를 베풀어 한 푼만 주시오. 이것도 뭔가 이벤트가 있겠죠.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1번 오케이 하겠습니다. 천전을 줘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먹을 거라 사드시오. 감사합니다. 개가죽으로 만든 고약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가죽 고약과 절인 생선을 받았는데 성능을 봐야 매회 한마 좋은데 이거? 야 이거는 체력이 딸리는 현극이한테 딱 좋겠는데요. 금이간 옥팔찌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극이는 체가 많이 딸리니까 여기서도 엔터를 막 치면서 당기다 보면은 뭔가 지피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초반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1000짜리 500짜리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템을 다 챙겨가면서 퀘스트를 닥치는 대로 다 수행하고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퀘스트가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지하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상자 하나 더 있네요. 열 순 없고. 됐다. 불상 왼쪽 뒤에,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도 아이템 있다. 자, 여기서 대신 갚아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싸움이야. 날 좀 도와주지 않겠나?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요? 위층에 상자 두 개 있네. 그 안에 귀중품이 담겨있지. 헌데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어. 만약 자네가 그 상자들을 열어준다면 보답으로 귀중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지 어떤가? 자, 이거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있겠네, 젊은이. 붉은 쪽에 걸갔어. 몽땅이 있는 거야. 말이 잘 안 걸어지네, 얘네들. 이 안에 싸우는 애들한테 걸 수는 없나? 말을? 여기서 뭐 투기장에서 잃은 돈을 대신 갚아주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올라와 상자를 한번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야? 잠깐만,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횟수 제한 있지 않나? 저장. 아, 이것도 트레이너 써야겠네. 보자. 자, 이거는 똑같은 걸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할 때까지는 트레이너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맞다. 이거 횟수 제한이 있었지. 참, 막 돌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돌리고 있었네. 자, 가운데는 세 줄짜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이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런 것만 맞추면 되겠는데, 이제. 요렇게 맞춰놓고, 초반 거니까 아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위로 한 칸 올린다고 치면은, 이거는 너무 막혔죠. 예, 너무 막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죠?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예, 나중에 와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퀘스트부터 합시다. 다른 거. 예, 지금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생선 절인 중 보게나. 그이가 생선 절인 중을 참 좋아했다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저 생선 훔쳐갈 수 있으려나? 그리고 지금 불상 뒤를 한번 조사해보러 다시 왔어요. 지금 까줘요. 천천히 나중에 까는 걸로. 자, 불상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왼쪽 뒤에. 됐다. 책이잖아. 먼지가 쌓인 걸로 보아 오랜 시간 아무도 읽지 않은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연성검법 정요를 얻었습니다. 연성검법이라는 검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얻은 것 같아요. 자,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쭉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마을에, 아, 여기서 뭔가 전투 이벤트가 있어 보이죠. 예전에 한번 협풍을 했을 때 여기서 그 흐리랑 싸웠던 곳이죠, 여기가. 객잔 주인. 하라 객잔이네요. 어디 먹어볼까? 도구 소개, 인삼 삼계탕, 낙양 영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옵션이 있네. 자, 아무튼 여기가 우리가 밥을 먹기로 하고 온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에 앉아야 되나? 그 전에, 무공을 오케이. 알아. 약간 튜토리얼 같은 게 함유가 돼 있는 것 같네. 자, 아무튼 이런 데서 말 걸다 보면은, 일러스트가 있다는 건 뭔가, 퀘스트가 있다는 거죠. 내 사부인 두 노사께서 요리하는 걸 본 적 있나? 튀기는데 망설임 하나 없으시지. 요리 실력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군. 이 사람한테는 뭔가 나중에 엄청난 요리를 갖고 와주면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낙네가 여기에. 아, 나경풍. 맹대가 아니로군. 누구지? 왜 내 침실에 들어온 거지?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가 침실이었어? 아, 그러네. 2층 객실이 한 개밖에 없네요. 자, 어쨌든 이제 보면은 임무 주점을 찾아가자 라고 하네요. 그러네. 주점에서 쉴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관이의 퀘스트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단 다 돌아야 되니까. 대장간이 있네요. 자, 대장간에는 역시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다. 이 근처에 들어가서 템을 훔쳐야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대장간에서 템을 훔칩시다. 남의 아이템 막 가져와도 되나 모르겠...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저기 강철이 좀 더 있군. 다른 사람의 물건은 마음대로 가져와서 안 되지 라고 하는데, 뭐야, 못 가져갈 거면은 왜 냅둔 거야? 목이나 갑옷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단도, 은구구치도, 철검, 백홍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홍검이 아직도 남아있네. 협객품 운전 때 그것이 천검문인.
여기에 희귀광석이 3개 있대요. 근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럼 자, 그리고 여기는 재려랑 아버지가 공연하던 곳인데 다른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네요. 차력 공연을 봅니까? 라고 하는데 10원을 내고 예, 본다 합니다. 오 오 어라? 돌이 멀쩡하잖아. 야, 사람 죽겠다. 왜 이러지? 어휴, 에이 죽겠어. 형님, 더 이상 버틸 수가. 동생, 조금만 버텨봐. 한두 방이면 깨질 거야. 노형, 그만하시미. 가슴에 돌을 올리고 부수는 차력은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지금 각혈을 하는데. 각혈을 한다. 하, 공연에 실패했으니 돈을 돌려주겠소. 괜찮습니다. 이 돈은 저분의 약.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사는 데 쓰십시오. 후, 고맙소. 고맙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게 뭐야, 뭐. 이게 뭡니까? 자, 어쨌든 퀘스트를 받으면서 네, 다닙시다, 계속. 여기는 뭐 하는 집이죠? 누구냐, 화하냐.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왔고요. 실례합니다. 저희는 여기 오형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나가! 또다시 눈먼 늙은이를 괴롭히려 하는군. 왜 이리 화를 내시는 거지? 내 아들은 좋은 아이다. 사기를 칠 아이 아니야.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놈들은 계속해서 날 찾아오는구나. 뭘 원하는 게냐? 날 속이려 들지 마라. 난 장님이지만 멍청한 노인은 아니야. 보안이 누군가 이 집에 찾아온 게 처음이 아닌 것 같군. 오화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기극을 시작한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기 때문에 행동을 눈감아줬던 거고,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진짜 꼴불견이네. 오화의 수단이 비록 멸시당할 일만은 하지만 처지가 딱해야기도 해. 자, 다시 돌아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기치는 걸로 연명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술집인가요? 딱 봐도 주점인데 여기. 이벤트 발동.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죠? 오늘따라 주점에 사람이 많군. 그리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강망. 그럴 수밖에. 소상화방의 주인 초회의 소저가 오늘 이곳에서 연주를 한다오. 당신들도 때마침 이곳에 왔으니 어서 자리에 앉으시오. 초회? 초회의 소저가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어우, 이쁜데? 왠지 동료같이 생겼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가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 제가 이걸 노래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가요 가사 같네요, 가사가. 아무리 봐도 피리는 아닌데. 노래는 평범한 것 같은데 누가 좋아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초회 소저의 노래를 한 곡이라 듣기 위해 천금을 지불한다오. 오늘 우리는 운이 정말 좋은 곳이오. 으흠? 얘 오악사룡이잖아. 옥퉁소를 잘 부른 것도 당연해. 조경풍 그리고 세비홍 얘네들 있네요. 오랜만에 보네 얘네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난 우리 동네 단소 경연 대회 우승자였어. 조용히 해. 노래 좀 듣자. 뇌진천 세비홍. 얘네들은 여기서도 아마 개그로 나올 거예요. 저 소저의 신음소리는 천상과 같은 쿨럭. 조용히 해. 약간 음담패설 하고 있고.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두 번째 만질 때는 소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뭐야. 욱, 누가 한 거지? 뭐야? 음파 공격 같은 게. 방금 얘네가 지금 이 소녀를 보면서 음담패설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음공을 여기다 날린 것 같아요. 방금 저 소저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나는 여기 이 여인네가 더 마음에 드는데? 뭐야? 하하, 난 저 여자가 추녀라는데 걸겠어. 뭔 소리야? 뭐? 너 장님이냐? 네 벼로를 맹이라고 바꿔야겠군. 흐, 저 얼굴에 칼집을 좀 내야겠군. 그럼 추해지겠지. 누구도 더 이상 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미친 짓 그만둬. 내가 진 걸로 하지. 그러니 저 아름다운 얼굴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넌 나한테 천전을 빚진 거야. 사마리 이율로 말이야. 자자, 이쁜이, 내가 널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리 와서 한잔 따라봐. 술을 마신 후에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담소를 나누자고. 크흐흐흐.
자, 이 표라는 녀석은 협풍에도 나오는데, 이쁜 여인을 보면은 항상 그 음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놈이에요. 강제로 추행을 하고 막 그러는. 내가 이쁜이랑 대화 중인 거 안 보여?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 재수 없게 이래라 저래라. 강공자, 이쁜이는 오히려 이 기생오라비에 관심을 보이는군. 하지만 오늘 밤은 나를 잘 모셔야 할 거야. 내 기분이 좋으면 너희 둘이서 실컷 물고 빠일 수 있게 놓아줄지도 모르니까 말이지. 우린 깨끗한 사이입니다. 강공자는 명망 있는 집안의 후손이니 그를 모욕하지 마세요. 아이쿠, 소상화방 아가씨들이 그 고운 팔로 천명의 남자와 뒹굴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 둘이 깨끗한 사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만. 아, 약간 기녀루 같은 데 있는 일원인가 봐요. 정말 얄미운 놈들이군. 더는 못 봐주겠군. 어허, 난 오악 사룡해. 오. 뭐야 이거? 왜 나온 거야? 꺼져. 이 어르신은 못생긴 놈들의 이름 따위에 관심 없어. 다들 벌벌 떨고 있죠? 뭐야? 위자능. 당신들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니오? 여기 웬 이쁘장한 도련님이 다 있군. 저 미녀 못지않게 괜찮은 걸. 그러고 보니 근래 별미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너부터 데려가야겠구나. 도련님? 지난번에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반 죽은 상태까지 망가뜨렸지. 난 이번에 저 녀석이 하룻밤도 못 버틴다는 것에 모르겠... 아, 남녀 상관을 안 하는구나. 표는. 저 소형제를 도와주자. 약간 풍취설 같은 그런 타입인가 봐요. 오늘은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지? 야, 이 못난 놈들아. 힘 좀 있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 되지. 뭐? 뭐 이렇게 자꾸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라고 합니다. 위자능을 죽이면 안 되고 죽게 하면 안 되고 싸우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자에게 친절한 위인이다. 쳐놓고 야, 피 너무 적은데 이건. 반사 흡혈기가 있네. 반사랑 흡혈을 할 수 있고 근데 피가 너무 적어. 카운터 당했고 얘 뒤로 빼는 게 낫겠는데. 유풍 회설 거리 두 칸 빼자. 아니다, 얘 빼기보다는 그래 고거런한테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 이쪽 가서 장풍 파랑. 지금 객잔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우, 범위 기술을 쓰네. 목소리 쩐다. 따다단. 자, 이쪽 가서 죽음 행도로 죽여. 아이구야, 회피했다 이씨. 나 얘 못 버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자, 일단 이동 먹혔고요. 막혀가지고 못 움직이게 됐어요. 둘 다 회피했네. 직선 두 칸 칠 수 있지. 아, 못 치는구나 여기. 이게 각이 안 나오네. 자, 이 고거란한테 벗어나면 아마 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쉬자 그냥. 은닉기가 있네. 은닉을 하네. 근데 야, 이거 야, 죽다 살았다. 자, 현극이 거의 죽어갑니다 지금. 뭐야, 아, 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부터 죽이자. 아, 왜 이렇게 회피를 잘해? 이러다 못 잡겠어. 아, 뭐야, 회피율 너무 높은데. 아우, 야, 죽었어. 현극 죽었습니다. 아, 현극 진짜 거지 같네. 여기나 저기나. 일단 10향 연근 크리티컬로 잡았고, 그리고 유풍 해설. 아, 회피 또. 현극이 주인공이라면서 여기서도 번지 하나요? 아니요, 아직 번지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했습니다. 타잇! 자, 일단 여기서 금강기 넣고 그 다음에 때리고. 크리티컬 들어왔다. 오케이, 좋아. 이건 다행이다. 현극이 애기라 어려가지고 그래서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강해지지 않죠. 현극은 현극일 뿐. 따따라라따라다.
자, 마무리!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도 지진 않아서 다행이다. 괘씸한 놈들이 흥을 다 깨놨군. 이름을 밝혀라. 다음번에는 결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진 않을 테니까. 싸움에서 식어도 큰 소리 치는군. 좋아, 똑똑히 들어라. 내 이름은 위자능이다. 네 놈들이 다음에도 내 앞에서 소저들을 희롱하려 든다면 크게 혼쭐 내주마. 소요국의 고고런, 다음에도 가르침을 받겠소. 약한 놈들은 내 이름을 알 자격이 없지. 죽은 놈이. 아, 난 괜찮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에게 데려와 보는 게 좋겠소. 도움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강공자의 상처를 돌보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다려, 나도 우리도 다쳤다고.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0성이 됐네요. 소요 붕비식 10성이 됐으니까 딴 걸로 바꿔야겠네요. 두 사람은 소요국 사람이었군. 무하자 진인의 제자요. 그렇소, 소형제는 사문이 어찌 되시오? 난 그저 무명소졸일 뿐이오. 와, 사형, 무명소졸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영감탱이의 이름이 대단한가 봐. 그가? 하하, 당연하지. 아주 오랫동안 흠모해온 이름이오. 위공자는 나이도 어린데 의로운 일에 용감하니, 용감이 나서니 정말 대단하오. 닥잡을 힘도 없는 여자의 몸으로 감히 저런 흉악한 놈들에게 맞서다니. 아, 노래 부르던 여자. 아, 얘를 또 간파한 줄 알았네. 귀하의 말투를 보니 여자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같군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여혐이네요, 여혐. 원래 싸움질은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 여자들은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면 그만이지. 굳이 밖에 나와 돌아다닐 필요는. 하하, 그래서 여자는 아는 게 없어야 미덕이고 집에 틀어박혀 이불이나 덮고 있는 것이 삼종 사덕이의 도리란 말인가. 원래 소유국 사람들은 이 정도였군. 내가 오늘 정말 견식을 크게 넓혔소. 라고 소요국의 명성을 깎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소요국의 고어런, 그리고 당신은 현극이겠지. 난 당신들을 똑똑히 기억해두겠소. 약한 게 어때서? 닥자울 힘이 없으면 불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소? 당신은 말대로라면 여자는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저 운명이라 여기고 악인들에게 순수히 모욕을 당해야 맞겠군. 흥! 뜻이 맞지 않으면 반마디도 많은 법이라 했으니 착변인사는 필요 없소.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발광하는 거야? 나는 그냥 여자라면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지 먼저 나서려고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 그간은 곡 밖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강호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 헌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그러네. 그 길 알고 있어. 그가 너무 급하게 가버려서 해명할 기회가 없구나. 강호의 길은 끝이 없으니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오해를 풀고 지금은 이만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현극이가 요 시대에 태어났었으면은 인터넷에서 엄청 까였겠네.